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그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 양심대로 하세요. 본인은.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양심적으로 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내 양심에 자명하게. 찜찜하시죠? 본인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 그러면요. 제가 왜 이제 좋은 말씀인데 사랑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또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본인 양심의 소리 있죠. 양심대로 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안 하고요. 내 욕심대로는 함부로 하고 싶고 짓밟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탐진치라면 그럴 수 있죠. 양심대로 하시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양심대로 대하려는 건 사랑이에요. 왜? 양심이라는 건 나와 남을 다 배려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양심을 더 주로 해서 대하려고 하세요. 우리 욕심 없이 우리 못 삽니다. 욕심대로 대하지만 제가 항상 주장하죠. 양심 51% 이상으로. 결정은요, 꼭 양심과 상의해서 하세요. 뭐, 별말 다 하고 싶고, 별짓 다 하고 싶더라도, 양심하고 꼭 상의하셔서,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오버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찜찜하실 거예요. 뭔 짓거리를 하고 있나 싶으시고. 이런 얘기 디테일하게 못 가르쳐 주면요, 실전 이 양심의 도를 모르신 거예요. 성현들은 이런 디테일한 모든 것을 물 흐르듯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셨고, 예전 성인들은 다 하셨어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그 술집 가서, 예수 이름 되면은 돈안 해도 되게 내가 다 해놨어. 술집 가서 마음대로 먹고 예수 이름만 돼. 이런 느낌으로 쉽게 생각해요. 교회 다녀서 내가 헌금만 하고 11조 내면, 저 예수 제자인데요. 통과. 그거 바라시죠? 죽은 뒤에 통과, 지옥행 가지 말고 천국행 바로. 그 예수 제자들은 바로 따로 이리 나오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나머지 유교 불교 다 이리 오세요. 지옥 갑시다. 이걸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 거. 그 마음에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양심이 보이세요? 단합니다. 진리는 양심에 당당하세요. 종교를 떠나서. 양심에 당당하게 사세요. 오버하시지 마시고. 사랑한다, 뭐한다, 용서한다, 오버하지 마세요. 본인 괴로워요. 본인이 감당할 만큼 사랑하세요. 감당할 수 없으면 떠나보내세요. 감당할 만큼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라는 건 양심에 충실하세요. 편견에, 욕심에 따르지 마시고, 양심에 따르시거든요.